일일 드라마 가족을 지켜라에서 최윤찬 역으로 맹활약을 했던 배우 김동윤 씨를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우 김동윤입니다. 얼마 전에 KBS 저녁 일일 드라마 가족을 지켜라에서 사고 뭉치 마지막에는 개가 천선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준 최윤찬 역을 맡았던 김동윤입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상파 드라마에는 오랜만에 출연하신 걸 알고 있는데요. 공백 기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참 그게 또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면 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뭐 저희 연기자들도 사회인이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이제 돈을 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이제 연기 외에 다른 일도 잠깐 했었고요. 아, 그럼 투잡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뭐 쓰리잡도 했었고 투잡도 하고 뭐. 쓰리잡. 예. 그냥 아는 분 회사에 이제 아이돌 친구들 아직 뭐 지금도 뭐 아직 데뷔는 못했는데 준비하는 아이돌 친구들 완전 신인들이 이제 연기를 같이 할때 지금 트레이닝으로 이제 살짝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예, 아는 분이 또 이제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또뭐 금전적인 것보다도 관심이 좀 있어서 그쪽에도 좀 참여해서 했다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뭐 영화 뭐 드라마 미팅도 했었고 뭐 결과는 안 좋았지만 작년에는 영화를 하나 이제 주인공으로 찍었었는데 그게 제작사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예, 그렇군요. 개봉은 못 했고요. 예. 이렇게 하다가 저랑 연이 있었던 이제 작가님과 이제 새로 다시 이번에 같이 또 이제 일일 드라마를 올해 4월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잘 마쳤던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 나름대로 그 쉬는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또 한번 다시 제 연기사에 있어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 뭔가 또 내공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았었나라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과거 출연작을 좀 되짚어 보면요. 네. 뭐 두근두근 최인지, 동이, 대왕의 꿈 등에 출연하셨어요. 현대극과 사극을 가리지 않고 나오셨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의 드라마가 좀 편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사극 같은 경우에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수염 붙이는 게. 그게 아마 뭐 방송을 통해서도 분장실의 모습이 몇번 나온 적은 있는데 보통 한 시간 넘게 한 올한올 붙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면은 잠자는 시간부터 뭐 이제 그런 시간 막뭐 이동 거의 사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명동이나 종로에서 찍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지방에 이제 한옥마을이나 이제 촬영지들이 있는데 그 이동 시간 비례 뭐 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잠도 많이 못 자요. 현대극보다는 확실히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연기자들과 함께 그어제 나름대로의 그 사극에 대한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현대극과는 틀리게 뭔가 제가 하나의 그 상상 속에 있는 그 인물을 꽁트 내지는 약간 시트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할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없잖아 있거든요. 대신에 그 분위기나 대사나 이런 건 이제 사극에 대한 맞는 그런 연기를 해야겠지만 뭔가 더그 무거웠던 그 사극을 좀더 풀어서 할수 있는 그런 저만의 자유로운 연기를 할수 있다는 게좀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해석을 한다는 그쵸, 얘기죠? 그쵸. 제 나름대로 그렇게 게 있었는데 또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이제 준비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이제 서울에서 촬영하고 그래 멀어봐야 경기도고 뭐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약간 어려운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제가 열이 좀 많고 땀이 많아서 현대극에서는 더 이제 좀 사극이랑 틀리게 이제 타이트한 샷이 들어오고 나면 조명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그렇죠. 올여름에 엄청 고생 많았던 그런 예 겨울에도 땀 흘리는 막 그런 게좀 많이 힘들었던 거 말고는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갖고 어느 연기자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극이든 현대극이든 가리지 않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한 인물로서 매년 뭐 다른 작품 다작을 하더라도 한 인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정말 연기자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뭐가 더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 못 하고요. 계속 여태까지 촬영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다
많이 또 제가 몰랐던 연기뿐만 아니라 몰랐던 그 역사적인 것도 공부가 많이 됐었고 정말 다들 기억에 남는 좋은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족을 지켜라는 드라마를 또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오랜만에 이제 또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신 것이고 네. 그래서 뭔가 컴백작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촬영장 왔을 때 좀 어색한다던가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없었을까 싶더라고요. 예, 딱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뭐 이거면은 다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KBS 드라마를 되게 오래 했어요. 거의 만 10년 가까이. 예전에 산넘어 남촌에는 이라는 전원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2000년 초반에. 그 드라마를 만 5년 4개월인가 동안 촬영을 했거든요. 거의. 엄청 오래 하셨네요. 장기 드라마를 했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한 인물로 5년 넘게 하면서 뭐 그 중간에 이제 동이라는 드라마도 같이 했었고 그쵸, 뭐 영화 네. 두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 영화도 이제 주인공으로 촬영을 잘 마쳤는데 그 드라마를 하면서 감독님들이 한 분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 되고 촬영 감독님들도 로테이션 그리고 야외 나간 뭐 조명 감독님들 다 그렇게 오래 했던 스태프분들이 이번 드라마에도 같은 그 연출부까지 다 해서 같은 스태프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와, 나치 익은 분들이 그럼요. 다시 뭉쳤군요. 그리고 저희 또 이번에 가족을 지켜라는 드라마가 또 우연찮게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따로 남들은 뭐 농담 삼아 뒷거래가 있지 않냐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저희 산넘어 남촌 그 시즌1에서 했던 저희 할머니가 또 반유정 선생 또 같이 나오시고 또 맞다. 그러네요, 진짜. 그 아들로 이제 또 오. 그분들은 이제 또 연결이죠. 아들로 이제 최일아 선생님이 만재 역할. 산넘어 남촌에서는 제가 이제 할머니 아버지로 모셨던 연기자분들이시고 그렇죠. 네. 몇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촬영은 같이 안 했어도 뭐 다른 데서도 또 이제 인맥이 있었던 분도 있었고 그 임성민 선배 같은 경우는 동의를 저랑 같이 했었고요. 그랬었죠. 예. 예. 네. 그래갖고 뭐 낯설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뭐 촬영 감독님도 1, 2, 3, 4 뭐 다 감독님들 다 아시는 분들이고 해가지고 잘 지내셨습니까? 뭐 첫 촬영 때부터 인사 이렇게 하고 자 화이팅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에피소드면 에피소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스태프들이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왜 이제서와 지겨워했죠 농담 삼는 거. 또 봐! 막 이런 거. 아 나도 싫어 좀. 야 여기 스텝 좀 바꿔줘요. 막 농담 이러고. 예, 끝나고 뭐 촬영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때 뭐 이제 몇 년 전에 그 전원 드라마 했을 때 그런 추억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가족처럼 지냈었죠. 5년이라는 드라마를 같이 하다 보면은 배우 스텝의 그 연역 뭐 사이가 없고. 그렇죠. 패밀리죠 패밀리. 네. 뭐 낮 씬 일찍 끝나면 감독님이랑 스텝들 다 모여서 연기자 대 가수 막 축구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는. 밤내기. 그때 기억도 하면서 뭐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친한 형 동생들도 다 있었으니까요. 그게 아마 에피소드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었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촬영 분위기가 사실 드라마에 반영됐던 것 같아요. 좀 활기차고 좀 액티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네.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저 말고 다른 연기자분들은 처음 보는 배우들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스태프분들이 많고 또 KBS 거를 되게 오랜만에 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거의 중간에서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메이커 겸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전도사였죠. 소개시켜주고 제가 감독님 여기 뭐 이렇게 무슨 역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감독님도 제가 산넘어 남촌 또 같이 하셨던 감독님이시고 그렇군요. 작가님도 그러시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다들 저 때문에 또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대기실이 좀 약간 없잖아 좀 낯설은 감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래저래 변희봉 선생님한테도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이제. 조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대가를 원한 건 아니고요. 원래 장기 드라마, 그러니까 뭐 미니 시리즈나 이런 것처럼 뭐 십몇 부작, 20부작 이런 거에 그런 거랑 틀리게 한 6개월 이상 정도 간다면 거의 장기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드라마에서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정말 이 가족도 가족 드라마다 보니까 그런 가족 같은 가족으로 보일 수 있는 그 리얼함과 그 편안함을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그 드라마 촬영장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맡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뭐 사극도 그렇고 장기 드라마를 해봐서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맨다고 하죠. 그래서 좀 약간 낯가리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소문에 무서운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다 유들유들하게 풀어서 좋은 분위기로 촬영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기특해요. 예. 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인맥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촬영지에서 혹은 뭐 이전 뭐 출연자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네. 친하게 지내는 뭐 동료 선후배들이 또 따로 있나요? 지금 저희 그 산나무 남촌이라는 드라마가요. 아직까지도 모임을 갖고 있어요. 종영한 지 지금 3년 넘었나? 3, 4년 이렇게 돼가는데. 지금도요? 예, 그럼요. 반유정 선생님, 감독님, 작가님들, 아. 감독님들이 또 여러 분 계세요. 그 6개월씩, 뭐 네, 1년씩 그렇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감독님들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하차하신 배우들까지 해서 한 17, 18,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갖고 같이 뭐 반유정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 같이 소맥 폭탄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예 아직까지 그런 모임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블에서 이제 생초리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하석진 씨랑 네. 이영은 씨랑 저랑 이렇게 주인공을 해서 했었는데 거기 이제 조상기 씨나 뭐 조상기 선배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임도 계속 이제 그 단체방 같은 건 SNS에서 만나고 네. 그 안부도 전하고 종종 누구 이제 경조사 있으면 같이 만나서 또 놀고 시간 되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임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2, 3년 전에 했던 뭐 저녁일 드라마 또 별도 달도 따줄게 네, 네. 예, 고세원 씨, 세원이 형, 동혁이 형도 뭐 종종 연락하곤 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그렇게 자주 모임은 못하는데 서로 안부 정도는 이렇게 하는 정도로 연락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주량이 좀 궁금하신데 네, 만나시면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드세요? 아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36이거든요. 벌써요? 네. 그렇게 안 되는데 원숭이 띠. 아, 그러시군요. 예전에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원래 축구 저희 집안이 뭐 좋아하시나? 축구뿐만 네. 아니라 뭐 예전에 네. 유도도 했었고 뭐 지금은 이문세 선배님 배드민턴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축구팀도 두 개를 나가요 연예인 팀을 네. 두 개요? 예예 예. 하나는 또 제가 회장입니다 나이가 그러시군요. 많아서 잘해서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체력도 솔직히 남들보다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술을 많이 그렇게 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아 그렇게 가기도 전에 자든가 취해서 집으로 도망가든가 그러는데 예전에는 소주 10병 이상 먹어도 10병 예. 그렇죠. 그렇게까지 먹어도 밤을 새워 등교하는 친구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고 교복 입고 그래도 뭐 이렇게 취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마셨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제 간이 노화가 왔는지 쉽게 이제 조심하셔야죠. 예, 조금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술을 뭐 살짝 먹더라도 다음 날은 이제 운동을 해서 땀으로 다 또 빼고 예. 이렇게 이제 별로 이제 제정신일 때가 좋지 술 취했을 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술은 요즘은 뭐 그냥 적당 일반 평균적으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냥 딱 살짝 기분 좋을 정도만 평균적으로 5병? 아유. 그 정도 되면 이제 집 가는 수준 돼요. 요즘에는 뭐 컨디션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날. 예, 그 술은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자랑할 게 아니라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를 좀 먹으니까. 그럼 주로 네. 이제 술 친구가 또 있잖아요. 어떤 분들과. 글쎄 요즘에는 네. 별로 그렇게 제가 술자리도 좀 많이 피하는 저기 저도 술을 먹으면 하시는군요. 네, 살도 좀 많이 쪄요. 솔직히 제가. 진짜 술을 한번 먹으면 양도 양이지만 안주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1.5kg에서 2kg 정도가 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먹으면 술을. 그렇군요. 네. 그래갖고 이제 술자리를 좀 많이 관리 차원에서 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꼭 마신다면은 이제 저희 운동 이제 좀 막년회나 회식이나 이런 거 배드민턴 팀이나 축구 팀 이런 그런 모임 말고 이제 가족적인 아버지랑 뭐 가족들 다 모였을 때 그냥 반주 정도. 예, 그 외에는 술을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그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출연 섭외가 온다면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잘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운동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한 번씩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 어떤 종목을 좀 더 자신 있으신지. 좀 최근에 그 고세원 형이 지금 네. 유도편 지금 맞아요. 네. 그 세원 형도 유도를 너무 좋아해서 그 아마추어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드라마 촬영 때문에 결승전을 출전 못해서 준우승으로 이제
끝난 적이 있는데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 정도로 그 형도 유도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해서 이번에 또 그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소문 기사도 있고 해가지고 네. 세훈이 형 캐스팅 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방송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드라마 촬영 솔직히 못 봤는데 속으로 마음으로는 이제 응원하고 지난번에 이제 전화 통화로도 응원하고 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 세훈이 형이랑 지금 KBS 탤런트 축구팀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예, 고세훈 씨가 지금 부단장이시고 단장님 저희 박정철 형님이시고. 예. 박정철 씨. 예. 그래갖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예체능 이런 예능 같은 쪽에도. 예. 근데 제가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사람을 웃길 수 있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걸 한번 딱 시키면 갑자기 카메라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예능 울렁증이 좀 있으신가요? 예. 예전에 뭐 이제. 엑스맨 같은 이런 곳에도 몇 번 나갔는데 네. 야, 다들 가수들이랑 이제 개그맨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그때 또 뭐 데뷔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많이 긴장도 많이 해서 그때 이후로 좀 약간 슬럼프도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도 이제 매니저분이 예능을 좀 이제 한번 해보자는데 솔직히 좀 자신이 없는 또 나이 그때랑 또 이제 또 기성 연기자가 벌써 돼버렸고, 예. 그냥 작품을 뭐 하나 들어가거나 네. 뭐 영화를 찍고 했을 때 홍보 차원에서 토크쇼나 이 정도까지는 나도 네.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너무 웃겨야 되는 그 기싸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자제하고 싶다라는 제 의사를 표현했고요. 예. 그렇군요. 예, 그렇죠. 뭐 예체능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회만 되면 뭐 그런 프로에서는 불러만 주신다면은 젖 먹던 힘까지 짜서 열심히 할 자세는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형님도 연기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기자로 데뷔하게 된 배경에는 형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없지 않아 그렇게 있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 형은 연기를 먼저 시작을 한 상태였고 그 S예대 방송연예학과 예. 거기를 형이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과 동기가 지금 유명한 뮤직비디오 감독님이세요. 그 이효리 씨의 텐미닛이라는 뮤직비디오 네. 서현승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그 당시에 예, 네. 서현승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형이랑 학교 동기이고 해갖고 그분한테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카메라하고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조감독이었죠. 어시스트 디렉터. 뮤직비디오 그 조감독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작품을 이제 저희가 작품을 뮤직비디오를 찍게 되는 가수가 이제 고우경 씨였는데 네. 1집 처음이었어라는 걸 찍고 그 회사 대표님이랑 다 친해지고 호경 씨랑도 저랑 또 동갑이고 와. 친해지고 2집을 찍는데 그 2집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아이돌 배우가 스케줄이 빵꾸가 난 거예요.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저런. 그렇죠. 아침부터 모든 스태프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루 렌탈을 해서 그렇죠. 이제 촬영이 이루어지는데 네. 장비도 그렇고 그 대표님이 항상 그래서... 저를 이쁘게 너 연기 한번 해봐라 농담삼아 그러셨다가 네. 연기에 연도 모르는 제가 그때 호경 씨 코디가 뭐 택배로 옷을 받아서 입고 바로 현장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예 연기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면서 야. 솔직히 좀 많이 힘들었고 스텝 그 뮤직비디오 얼떨결에 지금 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대타로 그 근데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네. 바로 회사를 들어가게 해준 게 그 당시에 저희 형 또 매니저분이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회사 들어가게 돼서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뮤직비디오 조연출 출신이다. 네. 2년 동안. 그렇죠. 야 그리고 고우경 씨가 출연한 그 뮤직비디오에 대타를 네. 출연한 것이 첫 작품이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때는 이게 좀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인지 와. 모르겠는데 그때 호경 씨 뮤직비디오는 어쨌든 호경 씨가 가수였고 네.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때 톱스타였죠. 그렇죠. 네, 제일 잘 나가는.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생초리라는 드라마에서 또 호경 씨를 만났어요. 그땐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친구야 이제 내 주인공이다 이러면서 아, 서로 뭐 이렇게 기싸움 그게 아니라 되게 친해요. 네. 되게 여리고 좋은 마음씨 착한 친구고요. 지금도 그 생초리 할 때도 이제 종종 SNS도 친구다 해가지고 네. 같이 이제 안부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재밌고 좋은 친구와 같이 그런 에피소드가 10년을 거슬러 내려갔다 올라왔다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네. 뭐 특히 이제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지 어떤 포부를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떤
대한민국 배우 김동희라는 배우가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관객들과 시청자들과 만나고 있을까라는 건 아직 저도 생각을 해도 그게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인생은 자기가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인생이나 운명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중, 국민, 배우, 시청자와 관객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연기자 선후배들한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연기를 잘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저는 아직까지도 항상 연기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연기에 대한 갈증은 항상 있는데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찾아서 해야 뭔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이렇게 열심히 만족해하는 걸 아예 없애고 열심히 겸손하게 다가가다 보면은 언젠간 누구 최소한 한 분이라도 그렇게 봐주는 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제 연기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변하지 않게 초심을 잃지 않게 그렇게 항상 행복하는 연기자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되는 배우 김동현 씨였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